집값이 폭등한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부동산 의심 거래가 매우 급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2021년과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문재인 정부 기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이 있었나? 이런 의심이 안들수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 문재인 정부 기간에 부동산 관련해서 나쁜 뭐 매우 심각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그 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아무 일안한 거죠. 그냥 부동산 교란 세력들이 엄청난 짓을 벌였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서야 밝혀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역대급으로 뛰었던 2020년, 21년에 불법 정여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보다 3배가량 늘었답니다. 뭐 의심되는 게 7천, 거의 8천건이죠, 8천건. 2020년에 5천건이고요. 5천건, 8천건, 13,000건입니다, 13,000건. 이거는 이전인 2019년하고 비교해도 두 배, 세 배라는 거죠. 이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폭등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7%, 14% 올랐답니다. 7%, 14% 이러니까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IMF 때 집값이 급락했다고 여기잖아요. 그때 집값이 전국으로 따졌더니 20%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대략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꽤나 심각한 폐악질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 그 상승률이 2006년에 14%, 2011년에 8%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느끼죠. 부동산 투기가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긴 거죠. 이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덮을 수 없는 과오다, 잘못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들이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뭐, 투기 행위가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30대 A씨가 용산에 한 아파트를 77억 5천에 샀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13억 5천에 대해서는 해명했지만, 64억은 해명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B씨의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41억에 사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을 16억 원을 조달했답니다. 법인 자금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의심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왜 방치했냐라는 거죠. 부동산 불법 거래를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5년간 28회에 걸쳐 집값을 3배 이상 상승시켰죠. 민생은 없고 자기들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검찰 죽이기 위한 검수완박에만 혈안이었다. 뭐 지지율이 높았던 건집 있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한 것이다. 집값을 올려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을 작정하고 망쳤다. 부동산 띄워놓고 불법 정의하고 뭐 엄청난 불법들이 벌어졌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전 정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태반이 자전거래로 올려놓은 가짜였다. 북 자전거래 놀이터,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등 이런 것들 확정된 것만 올리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신고하면 다 올리게끔 해놓으니까 이게 그냥 개 난장판 투기꾼들 판이 돼버린 거죠. 신고가 허위 거래 신고 후 취소권이 절반도 넘는다라는데 이것도 조사가 안 됐던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은행에서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취급하게 해야 됩니다. 시장 교란 행위가 없어지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짓으로 부동산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은 정치 관료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심입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이런 것들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참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들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비리들이 터지고 있는 거죠. 세금과 규제 강화, 부동산 증여 급등, 부의 대물림 심화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 가지고 편법들이 대거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500채 중에서 150채 명의만 빌려주면 사례금 지급하고 2년 후 전세금 5% 인상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명의신탁, 가족간 거래, 탈세, 명의, 법인 명의, 가족 명의 전환 돌리기 등 위장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만들어서 세금 빼먹기 등등 온갖 일들이 다 있었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불법 거래들을 왜 놔두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불법을 문재인 정부 때 방치하고 내버려뒀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전 정부 때 있었고 그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잦은 거래 없이 이렇게 집값이 급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가 조작에 준하게끔 엄벌해야 된다라는 게 댓글의 심정들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들, 이전 정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게 막장 짓들이 벌어졌더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죠. 댓글들이 엉망이죠. 엉망입니다. 지금 현재 나라가 개막장이죠. 개막장. 이러한 짓거리들을 이전 정부에서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인 거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개판을 만들어놨고 나라를 파탄내고 정부의 적자 재정을 정부의 재정을 마이너스 600조에서 마이너스 1000조를 만든 이전 정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구속하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진짜로. 실제로 국민들의 민심은 뭐냐? 저런 정권들을 제대로 놔둬도 되냐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지금 현재 뭐 뉴스들이 더 떨어진다, 뭐 사상 최대 낙폭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매우 안 좋다라는 거죠.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 좀 사실상 이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비정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집값 폭등했던 2020년과 21년에 뭐 비정상적인 거래가 폭증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전 정부에서 벌렸던 그 많은 잘못들을 어떻게 갚으려고 저러는 걸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올리면 9월달에도 시중금리가 급등해서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영향을 받을 게 뻔한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년과 재작년에 너무 많은 허위와 가짜를 통해서 집값을 부풀려놔서 그 거품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암담한 현실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무너질지는 우리가 엄중히 냉정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쪼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